안녕하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이제 할 거라고 공시를 했는데 이게 감리 결과랑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은 잠시만요. 정리 안 되면 말씀하세요. 감리위원 잠깐 걸려주세요. 그분은 뭐 그 부분은 감리에서 아무래도 평가를 할 것이니까 지금 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면 조금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쪽에 일단 그 감리와 이제 어떤 그 평가 분석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또 증선위로 또 올라갈 거니까 조금 이제 급하게 이제 좀 궁금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시간을 갖고 좀 더 기다려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 그리고 회사의 명예 실추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 공감을 입겠다라고 했는데요. 위원장님 여기 카메라 보시고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그건 뭐 그쪽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의 생각이고 뭐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잘 대처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삼바가 오늘 공시를 했는데 그 바이오젠 그 콜옵션 행사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실 것인지. 글쎄요. 그거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같은 것인데 일단 그 부분은 감리위에서 지금 보고 계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시기적으로. 뭐 지금으로서는 제가 잘 준비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또 대처를 하겠다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네. 금감원이 보기에 그 확실하게 분식이라고 할 만큼 근거를 잡은 건가요? 뭐 회계를 조작하자는 근거? 글쎄 그것도 지금 이제 계속 질문이 그쪽이신데 지금 감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언급을 자제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그분들의 감리 뭐 분석 평가 판단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스모킹 건이 없다 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뭐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이 감독원에서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이제 그 결과로 여기까지 이제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제 감리 쪽에다가 저희는 뭐 나름대로 그 자료들을 다 넘겼으니까 그쪽에서 판단을 하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감리가 전방위 압박이라는 의견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 현안이 워낙 많은데 가장 최우선 과제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최우선 과제는 우선 지금 감리위원회가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최우선 과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조직 내에서 두 분의 원장님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물러나셨기 때문에 조직원들도 조금 사기도 좀 저하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잘 추스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그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언론에서 자꾸 지적하시는 거는 금융위하고 이렇게 금감원이 조금 약간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근데 뭐 제 생각으로는 현재 그 저희가 갖고 있는 법과 어떤 그 법령 체계 하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금융감독을 잘해서 금융위원회를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지금 주어진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나머지 이슈에 대해서는 뭐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할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개혁 호랑이라는 말 마음에 드세요? 네? 금융개혁 호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표현 마음에 드시는지? 저는 호랑이띠는 아니거든요. 네. 금융그룹 통합감독 같은 경우에 금융그룹 그 체제 개편 관련해서 약간 이제 계속 논의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입장이 좀 정리된 거예요. 그거는 뭐 제가 이제 이
학교에 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논문도 뭐 많이 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일단 지금은 이제 금융감독 원장으로서는 뭐 옛날처럼 그렇게 자유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과 체제 틀 이런 거 안에서 저희들의 역할을 최선으로 다 하는 것이 일차적인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나머지는 뭐 국회도 있고 또 정부도 있고 그런 데서 뭐 논의가 많이 있을 테니까 저희는 뭐 충실히 그런 부분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삼성화의 혼합제 관련해서 청와대랑 혹시 공감대가 형성되거나 말씀 의견을 나누시나요? 뭐 저희들이 하여튼 뭐 대외적으로는 그 회계 부분의 팩트와 뭐 규정 그리고 원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해놓겠다 그런 것을 뭐 이제 그런 그 관련 부서에는 다 통보를 해놓았습니다. 선장 당시에는 회계 적정성 부분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런 비판들도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이제 회계학 그쪽에 이제 그래서 이제 추진을 했던 일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떠나서 뭐 이런 부분은 좀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됐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면 그런 부분은 고쳐 나가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세요? 네, 다른 거. 네. 진선이가 그 부분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마 충분히 검토를 한 것 같고 금융위하고의 교감도 시도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 확실한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는 앞에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감리위원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가 시간상 예, 다른 질문 네 다른 거 신한 채용 비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금감원분들도 좀 공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향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뭐 이제 그것이 금감원이 됐든 누구든 누가 됐든 그것은 뭐 동일하게 다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만 이제 이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입니다. 빨리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넘어가겠다라는 뜻이 아니지만 빨리 이슈를 정리를 하고 금융감독의 어떤 본연의 업무로 빨리 돌아가는 것이 또 저희들한테 주어진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대형 IB 관련해서 행정협수위원회 권고한 발언 이런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 아닌가 우려가 있는데요. 그거 질문 잘해 주셨는데요. 저는 절대로 이 IB 육성하는 거를 반대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방향은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집행하는 방법에서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다시 말하면 직접 금융 방식과 간접 금융 방식이 있는데 지금 추진하는 것은 다소 간접 금융 방식 쪽으로 이렇게 경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더 직접적으로 직접 금융 방식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정책과 이런 것들이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제 그런 뜻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한쪽은 자르고 다른 쪽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전달이 됐는데요. 당연히 자본시장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끌고 가기 위한 IB를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IB가 직접 금융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쪽에서 계속 간접 금융에 관심을 두고 간다고 하면 그거는 뭐 은행이나 이런 쪽의 간접 금융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건전성 규제라든가 소비자 보호 규제라든가 이런 거를 당연히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는 뭐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좀 뭔가 이렇게 전달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NH 투자증권은 어느 정도
심사 진행되고 그 부분은 뭐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은행권 가상금리라던가 저축은행 고금리 관련해서도 계속 보고 계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도 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가격의 문제이고 그래서 감독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데는 분명히 제한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그 어떤 금리 체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과연 그것이 적절하냐 합리적이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시 들어가셔야 돼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